자, 계속 이어서 하는 다이소 화장품 28개 살지 말지 딱 정해줌 팩폭 리뷰. 지난 시간은 유명한 VT 제품들 그리고 라인업이 가장 많았던 식물원 제품들 리뷰를 했고, 오늘은 그 다음 동국제약이랑 콜라보한 마데카 21. 동국제약이 이제 마데카솔을 만드는 회사인 건 다들 아시죠? 그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마데카솔사이드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화장품들을 만드는데, 토너, 에센스, 크림 이렇게 3종을 샀어요. 마데카 21 테카솔루션 수딩 미스트 토너. 그 VT랑 식물원 때문에 다이소 화장품 성분에 대한 믿음이 좀 깨진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병풀 추출물이 정제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엑시드, 그리고 또 아시아틱 엑시드 이런 테카 그 복합체 있죠, 걔들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성분이 좋다고 사용감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보고 흰색 불투명한 거의 크림 스킨 타입이길래 고보습일 거다 기대를 했는데, 보습감이 진짜 없어요. 이게 뭔가 뿌리면 흡수가 안 되고 피부 겉에 물기로 남아 돌다가 다시 증발되면서 다시 건조해지는 느낌. 그리고 얘는 모든 피부에게 딱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마데카 21 테카 솔루션 수딩 캡슐 앰플. 얘도 뭐 병풀 추출물, 테카 복합체 이런 게 그 아까 미스트 토너처럼 동일한 함량으로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오일 캡슐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문지르면 그 캡슐이 터지면서 수분과 유분의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아까 그 미스트처럼 그냥 겉에 수분감이 조금 남아서 겉돌다가 흡수가 안 되고 그 상태로 마르니까 그 뭔가 알로에 젤 바른 것처럼 겉이 약간 뻐득뻐득하게 밀리면서 좀 마르는? 이 정도의 마무리감이라면 그냥 다른 거 쓰겠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데카 21 테카 솔루션 수딩 크림. 얘도 이제 미스트랑 앰플처럼 동일한 함량의 병풀이랑 테카 복합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수딩 크림이라고 하면 젤 타입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보습 크림에 가까운 약간 좀 묵직한 그런 사용감. 와, 이거 막 엄청 촉촉하다, 혹은 막 피부가 막 유들유들해졌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냥 깔끔 담백하다 정도의 느낌. 그래서 양 조절 잘 하시면 건성이신 분들은 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성이신 분들은 여름에 못 쓰고 가을부터 시작해서 한 겨울까지 추천. 아, 근데 이게 막 강력 추천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 성분 대비 사용감이 딱히 뭔가 엄청 막 매력적이진 않아요. 좀 많이 아쉽다. 자, 이번에는 어퓨랑 콜라보한 더 퓨어 티트리 라인 트러블 케어 라인이고요. 인테리어하게 수분크림이랑 보습크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져서 나왔어요. 먼저 어퓨 더 퓨어 티트리 토너. 저는 지금 수십 년째 트러블이 아직까지 나는 사람으로서 진짜 티트리 제품 많이 써봤는데, 이건 딱 쓰자마자 이거 티트리 토너 맞아 싶을 만큼 티트리 향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성분표를 봤더니 티트리 관련된 성분들 다 끌어모아도 한 200 몇이었냐? 240ppm 밖에 안 들었어. 아까 전에 병풀 살짝 담궜다 뺐다고 했던 식물원도 1400ppm 정도는 들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 넣어놓고 제품명 티트리를 갖다 쓴다? 이건 좀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싶어요. 가성비 있는 티트리 토너 사실 분들은 그냥 올리브형 브링그린 티트리 토너 있죠, 그거 사세요. 어퓨 더 퓨어 티트리 에센스. 얘는 그래도 한 2000ppm은 넘게 들어있고, 약간 수분감이 도톰하게 좀 잘 깔리면서 흡수력도 괜찮고 마무리감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딱 이 정도의 사용감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타입은 수분 부족형 좁쌀 트러블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냥 메이크업 전에 가볍게 수분 충전시켜줄 목적으로 쓰는 정도라면 괜찮다. 티트리 때문에 이걸 뭔가 좀 트러블 개선의 목적을 두고 기대를 하고 산다? 그러면 비추. 어퓨 더 퓨어 티트리 수딩 젤 크림 모이스처 크림. 이거 에센스 바를 때도 약간 좀 짜증나는데, 얘도 좀 짜증나게 성분 쓰레기 같은데 사용감, 제형감이 좋아요. 특히 이거 모이스처 버전 있죠. 이게 성분을 보면 이렇게 해놓고 티트리 크림이라고 판다고 약간 배신감이 드는 거 소비자기만 아니야 싶은데, 제형감이 진짜 너무 좋아서 뭐랄까, 그 겨울에 한파 있을 때 메이크업 하고 나면 시간 조금 지나면 건조해서 퍼석하게 뜨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 모이스처 버전이 딱 그 메이크업 겨울철에 딱 붙게 해주는 되게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 크림이에요. 그래서 난 이거 젤크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거 말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식물원 클리어 수딩크림인가 그거 사시고, 이 모이스처 버전은 모든 피부 타입이 겨울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세팅용으로 좋다, 추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색조 브랜드들. 일단 컨실러 맛집이죠. 더샘이랑 콜라보한 요거 드롭비. 사실 요 드롭비는 요 색조 말고 기초들도 있었는데, 제가 더샘 기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기초는 안 샀고 색조만 샀어요. 드롭비 컬러즈 컬러픽 컨실러 1호 그린 2호 피치. 얘는 비비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피부색을 좀 균일하게 맞춰주는 컬러 코렉팅용 제품이에요. 약간 좀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나 뭐 수염 자국 이런 데는 피치 컬러 바르면 걔가 중화가 되고, 막 코옆이나 이마나 볼 좀 붉은 부위에는 요
그린 컬러 바르면 붉은기가 쫙 잡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제형이 둘 다 되게 매트하고 두껍게 발려요. 그래서 이 피치는 보통 다크서클에 많이 바르는데 너무 두껍고 건조하게 발려서 눈밑 갈라짐이 생기더라. 그래서 피치는 비추천하고, 제가 피부가 원래 좀 많이 붉은 편이어가지고 초록색깔 컨실러 종류별로 이것저것 다 사서 써보는 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민트색깔 컬러 컨실러들 중에 가장 색이 회색기가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얘가 붉은기를 잘 잡아주긴 하는데 그 생기마저 다 빼서 약간 좀 시체처럼 핏기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 피치는 사지 마시고요, 그냥 여행용 파우치에 작게 들고 다닐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그린 컬러는 사도 되긴 하는데, 진짜 얇게 잘 펴바르는 게 포인트다. 드롭핏 컬러지 워터핏 파운데이션, 커버핏 파운데이션. 이게 케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촉촉한 타입, 얘는 뽀송한 타입. 저는 23호기 때문에 일단 둘 다 2호를 샀고,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의 비비크림에 가까운 되직함과 꾸덕함이 공존하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피부에 올리면 엄청 매트해서 얇게 잘 펴바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발라봤던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뻑뻑하고 가장 두꺼웠다. 대신 그만큼 커버력은 높았는데 이게 너무 두껍게 발려서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추천. 그나마 이제 요 워터픽이 조금 더 수분감이 있어서 손으로 펴바르긴 수월했으나 스킨케어는 똑같이 했는데 워터리 버전을 쓸 때 뭔가 좀 더 엉기면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둘 다 안 사는 걸 추천드리고, 약간 난 좀 비비크림 사고 싶다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식물원 비비크림을 사세요. 그래도 이제 더샘은 뭐다? 컨실러 맛집이죠. 제가 더샘 펜슬 컨실러도 이렇게 컬러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고, 요 팟타입도 정말 잘 쓰고 막 연말결산 추천템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기대를 안고 써본 제품 드롭핏 컬러즈 커버핏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이거 써보자마자 느낀 거, 아 진짜 더샘은 컨실러 맛집이 맞구나. 더샘에서 제일 유명한 컨실러 있죠? 걔랑 제조사 똑같습니다. 여기 전성분도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해요. 이거 진짜 콕 찍어서 소량만 올려도 되게 잘 가려지고 픽싱도 잘 돼서 유지력도 좋고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컬러가 1호랑 2호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피부톤에 안 맞으면 쓰기 좀 어렵다. 대신 피부톤에 맞기만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컨실러는 없을 거다. 가격 대비 성능 진짜 최고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쉐딩 맛집 투쿨포스쿨이랑 콜라보한 태그. 얘들도 쿠션이 보송 버전, 촉촉 버전 두 개가 있어서 두 개 샀고, 쉐딩 맛집이니까 당연히 쉐딩, 쿨톤 버전으로 샀고, 아이브로우 이렇게 샀는데, 태그 벨벳 커버 쿠션, 태그 듀이 스킨 쿠션. 벨벳 커버가 지성용이고, 듀이 스킨이 이제 건성용인데, 벨벳 커버 써보자마자 놀란 게, 거의 시대를 역행한 느낌이었어요. 매트 쿠션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두껍게 발리고 엄청 건조하게 나왔던 그때 있죠. 그때로 돌아간 느낌. 각질 부각도 꽤 심해요. 그리고 심지어 모공도 퍼석퍼석하게 부각이 되더라. 비추천. 그리고 이거 건성용 듀이 스킨. 이것도 건성용이라고 하기엔 얘도 세미 매트합니다. 아까 그 매트 버전보다는 얇고 자연스럽게 발리긴 하는데 얘는 또 모공끼임이 있더라고.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사야 된다면 촉촉 버전을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 중고등학생들이 막 쓰기 좋은 제품 있죠. 딱 요 가격대 정도 하는 값어치인 것 같아요. 태그 듀얼 멀티 쉐딩 2호 모노쿨. 얘도 이제 웜톤용, 쿨톤용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쿨톤이기 때문에 2호를 샀고, 기존의 투쿨포스쿨 쿨톤 쉐딩이랑 컬러 비교를 해보면 얘가 진짜 무슨 거의 회색에 가깝게 채도가 빠져도 너무 빠진 느낌이에요. 진짜 그 찐 회색깔 음영 섀도우로 유명한 아멜리 있죠? 아멜리 거랑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얘 옆에 있으면 얘가 되게 웜해 보이지 않아요? 이 태그는 채도를 너무 빼가지고 이거 잘못 바르면 진짜 시체 같아 보인다. 심지어 이제 명도 자체도 밝아서 23호 피부 위에 이거 바르면 아예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난 23호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그냥 투쿨포스쿨 요거 있죠? 3구짜리 요거 사세요. 아 근데 한 가지 좋은 거, 가루날림은 신기하게 너무 없더라. 태그 슬림 브로우 펜슬. 한 가닥 한 가닥 세밀하게 잘 그려지는 브로우 펜슬은 에스쁘아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일에도 10,000원이 넘었어요. 근데 얘는 3,000원인데 그 에스쁘아만큼 진짜 얇고 선명하게 잘 그려져요. 너무 강추. 다만 이제 얘가 좀 아쉬운 거는, 저처럼 완전 까만 머리 가지신 분들 있죠? 보통 그레이 쓰시는 분들, 아이브로우 진회색 그레이 컬러가 없습니다. 1, 2, 3호 세 가지인데 셋 다 브라운이야. 그래서 이게 제일 어두운 1호임에도 불구하고 좀 노란기가 있어가지고 자연갈색모부터 염색모이신 분들께 추천을 넘어서 완전 강추. 이렇게 다이소 28개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는데 대부분 무난무난했지만 진짜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게 식물원 감귤 비타 빅토너, 어퓨 더퓨어 티트리 토너, 드롭핏 컬러즈 커버핏 파운데이션.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아서 꼭 사봤으면 좋겠는 건 이렇게 VT 리들샷 300샷짜리
그리고 드롭빛 컬러지 커버픽 컨실러, 그리고 태그 아이브러우, 식물원 플로라 비비크림. 기초보다 색조가 좀 많습니다. 다만 이 색조들은 자기 피부톤이랑 딱 맞는 걸 잘 골랐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 있죠. 식물원 감귤비타 앰플 이거랑 어퓨더퓨어 티트리 모이스처 크림, 이거 두 개는 원래 목적이었던 미백이나 트러블 케어 용으로는 별로지만 이거 둘 다 메이크업 전에 유수분 세팅용으로 너무나 좋은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제품들 집에 둬도 안 쓸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약간 걱정이 슬슬 됩니다. 보통 테스트하고 이제 안 쓰는 건 친구들 주는데 몇몇 개는 진짜 친구들 줘도 욕할 것 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어요.